자, 안녕하십니까. 야상TV입니다. 자, 오늘 좀 맑았습니다. 요새 또 새벽에 밤에, 요즘에는 올해는 또 이렇게 밤에 비가 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인데, 왜 좋은 현상이냐. 낮에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. 조금이라도 햇빛이 좀 들어오고, 햇빛이 비치면 좀 낫잖아요. 그렇다고 뭐 낮에 안 오는 건 아닙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, 여름에 제라늄이나 기타 등등, 뭐지, 뭐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추 농사지시는 분들도 거의 공통사항인데요.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잿빛 곰팡이 병하고 무릎병이죠, 무릎병. 고추 같은 거는 탄저병이죠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를 안 맞춰야 되는데, 우리가 이렇게 고추 농사 같은 것도 보면요, 하우스 안에서 키운 거하고 노지 밖에서 키운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. 탄저병이 굉장히 자주 오는 게, 잘 오는 게, 한번 오면 초토화되는 게 바로 노지에서 고추를 키우는 거고, 물론 하우스 안이라고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제라늄도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 키우는 거하고 밖에서 키우는 거하고 달라요. 또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. 하우스를 키우는데 옆에 이렇게 많이 터져 있는 곳, 이런 곳은 굉장히 좋아요, 조건이. 그래도 햇빛도 좋고, 너무 더워서 또 차광망도 위에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. 그래서 그 잿빛 곰팡이하고 고추의 탄저병, 제라늄이나 기타 등등의 무름병, 특히 오늘은 제라늄의 무름병이 좀 문제인데, 여기 지금 현재는 저희는 무름병이 오랜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작년에 제가 그 망태기에 해가지고 거리대에서 그 망 철망에다 걸어놓고 실험을 2년에 걸쳐서 했었는데, 그때는 아직 무름병으로 거의 다 뭐 초토화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비를 안 맞춰야 돼요, 가능하면. 그 베란다 같은 데는 뭐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죠. 그리고 무름병이 온 제라늄이나 이런 거는 만졌거나 뭐 거기 쓴 칼이라든가 기타 도구 등은 다 소독을 하고 손을 씻어야 되고, 작년에 제가 물론 뭐 밖에서 무름병이 온 게 비를 계속 맞춰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그걸 살리려고 온 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자르고 그걸 뭐 꺾고 자르려고 막 이랬었는데, 물론 대중에는 뭐 된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다 실패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에 하나라도 오면은 그 개체는 완전히 없애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, 그 흙을 다 버려야 돼요. 폐기시키고, 그 화분을 만약에 쓰려면은 뭐 소독이라든지 과산화수라든지 이런 거로 다 소독을 해서 완전 박멸을 한 다음에 햇빛을 쬐은 다음에 그걸 화분이를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과습입니다, 과습. 제라늄이 뭐 우리나라에서 늘 문제가 과습이죠. 물을 주지 말았는데 지금 요즘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는 좀 물이 좀 많아요, 그죠?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없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안 줍니다, 제라늄은. 여러분들 특히 이 장마 때는 우리가 다육이 키우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, 물을 줘서 탈이 나지 물 안 줘서 탈나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냥 공중에서 또 떠다니는 거, 그 비말, 분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알갱이 수분 입자들만 가지고도 산다는 거죠. 또 어차피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꽃 좀 안 피우면 어때요? 물 부족해서 꽃 안 펴도 큰 문제가 없어요, 지금은. 그래도 연명을 할 정도의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가능하면 물리지 마십시오. 과습이 제일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집중호흡 때 이제 가능하면 물 주기를 하지 마시라는 게 뭐냐면,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데, 그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많이 무수히 떠다니고 습도가 막 80% 90% 막 이럽니다.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심은 것부터 분갈이 용도에 보면, 여기 보면 뭐 피트모스도 들어가고 별게 다 들어가잖아요. 모래도 들어가고 뭐 퍼라이트도 들어가고 하는데, 얘네들이 일반 우리가 흙보다는 습기를 금방 빨아먹어요. 또 마르기도 잘 마르고.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비 올 때 집중호우나 장마 때는 물을 주지 마시라는 거. 그리고 어렵지만은 공중습도를, 특히 안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에어컨 같은 거 가동을 하면 공중습도가 많이 떨어집니다. 뽀송뽀송해지죠. 또 제습기를 쓰시는 분들도 뽀송뽀송하는데, 그럴 땐 가끔씩 거실 문을 열어서 베란다에 있는 거를 좀 습도를 좀 낮춰주는, 가능하면 60% 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름이 많이 끼는 겁니다. 이제 장마가 되고 그러면 구름이 거의 많이 끼고 비가 오죠. 그렇더라도 잠깐 잠깐 나오는 햇빛이라도 최대한 햇빛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장마 때 비 맞히지 말아야 해서 이제 토방이나 이렇게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잠깐 잠깐 가능하면, 사정이 허락하면은 햇빛을 좀 쬐주시라는 거.
그걸 꼭 좀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장마 때는 햇빛이 부족하니까 꽃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있는 것도 많이 엉망이 되고 초토화되는데 되도록이면 환풍을 잘 하셔야 돼요. 통풍을 잘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환풍기나 선풍기 틀어준 것보다 더 많이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순환시킬 수 있도록 많이 좀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밀식하지 말고 뭐 베란다 같은 데 키우시면 다른 식물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관엽 같은 걸 좀 붙여주고 베란다가 아니 제라늄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많이 띄워줘서 통풍이 원활하게 해주세요. 통풍만 잘해줘도 일단은 장마 때는 성공입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환기도 중요하지만 각 개체마다의 통풍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무릎병이 왔으면 무조건 버리시라는 거. 그 하나 때문에 10개, 20개를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도 고추 얘기했지만 고추밭에 탄저병이 있는 밭에 들어갔을 때는 장화도 신고 나오지 말고 그 장화 신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제비곰팡이나 무릎병도 무섭습니다. 물론 얘네들이라고 탄저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오거든요. 고추만큼은 덜 합니다. 그래서 어느 병이 오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옮기지 말라는 거. 그래서 어디 어느 집을 방문을 하셨거나 어느 곳을 만졌거나 어디를 다녀왔을 때는 가보죠. 그 위생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그 균들 포자로 옮기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고 잘 손도 씻고 소독도 잘 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과산화수소도 제가 엊그제 올렸지만은 그거 좀 약하게 타가지고 자주 좀 뿌려주세요. 좋은 겁니다.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당부시고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살균제 같은 걸 많이 씁니다. 요즘에는 멜리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농약을 쓰지 않더라도 과산화수소나 기타 등등을 미리미리 쳐주면 많이 도움이 되고요. 비눗물 퐁퐁도 미리미리 자꾸 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좀 병이 많이 왔을 때는 살균제를 꼭 뿌려주시는데 가끔씩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뿌려주시면 좋습니다. 물론 전문가분들이야 전문 유튜버들이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살균제 쓰는 방법 간단하게 뭐 전문적으로 꼭 아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써서 그래도 제라늄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또 한번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. 자, 저도 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이 부분에 뭐 도달한 그런 도사는 아닙니다. 하지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오랜 기간 이 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을 뿐이고요. 제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. 가끔씩 구독자분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방법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좋은 방법은 그 방법을 따르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 방법이 다는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